네, 여러분들 2부의 문이 다시 또 열렸습니다. 저는 예 2부에도 역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만장의 주식 민원 처리관의 이만장 이정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방송 시간 전화 마 저희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입니다.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방송 시간 중에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포트 상담, 스피드 상담 다 열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시장은 우리 개인들이 매매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으로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힘들었지만 다음 주는 아마 이번 주보다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손실 입으신 분들은 손실을 또 만회하는 한 주로 삼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 놓고 이제 되나 보다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지수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수는 따로 노는 그런 시장이 계속 12월은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12월 시장 절대 쉬운 시장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 그래요. 스마트폰 앱 상담으로 항상 2부에는 처음 연결을 하는데요. 그래요. 잠시 후에 스마트폰 앱 어떤 분들이 어떤 종목을 올리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광고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광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잠시 오겠습니다. 네, 그래요. 스마트폰 앱. 예, 웹이 아니고 앱입니다. 앱. 예, 스마트폰 앱 어떤 분들이 올려주셨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올려주셨나요? 한번 보죠. 아, 효성을 올려주셨네요. 예. 효성. 찾아 보겠습니다. 효성! 효성. 효성 올라가고 있죠? 이제 꼬리를 달면서. 아유, 그래요. 제가 제일 그거 한 게 뭐냐면, 강조하는 종목들이 빨리빨리 올라가면 저도 제일 좋은데, 그죠? 이제야 올라가요, 이제야. 아이고, 그 사람 속색이더니, 그죠? 근데 결국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주질 않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시간표대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표를 이놈의 시간표를 빨리빨리 우리가 알아채면 좋은데 이놈의 시간표를 알아채는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아이고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올라갔다 밀렸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놈과 안 올라갈 놈은 조금 예 그래도 그 놈들을 가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결국 효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애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효성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데요. 예, 효성은 계속 더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왜 그러냐. 중공업 쪽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공업 부분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 뭐 일부러, 그거 내부적으로 보면은, 결국 중공업이 뭐 실질적으로 수익이 좋아진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글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중공업이 뭐 여차저차해서 중공업 쪽이 효성에서 좋아졌다라는 소리는 효성 자체의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나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중공업이 그래도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다는 소리로 이거는 봐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효성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알턴이라고 봐야겠죠. 그 알턴이를 뽑은 격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르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일부러 너무 폄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갈 주식을 폄하해가지고 괜히 왜 갈 주식을 우리가 못 먹습니까?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 손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없앱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효성은 중공업 부분 지금 뭐 이미 뭐 다 1, 2년 동안 디스카운트 그것 때문에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받을 거 없잖아요. 이게 속된 말로 지능건설 이제 다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디스카운트 받을 거 없잖아요. 별로. 이 주가는 그 디스카운트를 다 받은 주가예요. 예, 여기서 효성이 중공업 때문에 어쩐 거 뭐
예를 들어서 지능 건설 때문에 어떤 거 그런 거 다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대형주의 이런 상승은 여러분들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만 2천에 30%면요. 사신 거는 보니까 어제 사셨네요. 어제 사신 것 같은데 어제 종가로 사셨네요. 그것도. 뭐 하셨습니까? 어저께 종가 그로 사시고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좀 일찍 사시지 사실 거면. 예, 일단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세요. 예, 예.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또 흔들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오하시고요. 일단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다음 종목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 다우기술 14,400원 현재가 15,300원 매수가. 15,300원. 15,300원인데요. 그래요. 지금 241선 지지 받았죠. 또 그죠? 희한하게 딱 받고 올라왔어요. 참 요런 거 보면 그 241선이 참 잘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보면 기가 막히게 예, 여기서 뿅 하고 찍고 올라왔죠. 예, 근데 일단은 241선 찍고 올라왔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우기술 여러 가지로 뭐 인터넷 복권 사업이라든지 그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인 HR에 의한 부분은 좀 많이 이제 빠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요. 이거는 15,300원 매수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매수가까지만 오면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다우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막 자주 올라올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흐름이. 예, 이때는 물론 사람인 HR에 의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작용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매수가만 오면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가만 오면은 매도하자고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예. NC소프트입니다. 예, 어저께 조금 올라오려고 폼을 잡았어요. NC소프트 144,500원 30%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홀딩하고 가십시오. 왜 홀딩하고 가냐? 여러분 NC소프트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NC소프트가 그렇게 안 좋을까라는 건 약간 퀘스천마크를 달고 싶어요. 왜냐? NC소프트 모바일이 약하다, 모바일이 약하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NC소프트 모바일 게임 중에 지금 히트치기 시작한 거 아세요? 모두의 게임이라고? 그게 NC소프트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NC소프트 그가 흡수한 회사 있죠? 핫독 스튜디오라고. 예, 핫독. 예, 핫독. 예, 뜨거운 게. 예, 핫독 스튜디오에서 만든 그 모두의 게임이 지금 아시죠? 랭킹 1, 2위에 올라가 있는 거. 모바일. 얘네 모바일 못하지 않아요. 모바일 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바일 해낸 걸 가지고 모바일이 이 회사는 워낙 규모가 커서 모바일이 그렇게까지 큰 수익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온라인이 뭐 점점 시장을 침해받는다? 온라인 시장 침해 맞아요. 받긴 받겠죠, 좀은. 근데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뭐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이 흥행이 생각보다 또 안 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블레이드 앤 소울 혹시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요. 우리나라 애들보다 중국 애들이 더 환장하게 만든 게임이에요. 실은. 알고 계시죠? 무슨 뭐 무림 이야기 같은 거 나오고. 예, 무림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까? 중국 지네 나라 이야기지? 아시잖아요. 무협지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지붕 날라다녀요? 중국 애들 지네 애들이 지붕 날라다니는 얘기. 그게 무협지 아니에요. 바로 그거의 모멘텀을 만든 애기들 때문에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기본적으로 중국 애들이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예, 시범 서비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제대로 된 판 열리죠. 그 블레이드 앤 소울, 예, 텐센트 중국 1위의 게임 그 유포 업체예요. 걔네하고 이미 계약 맺었잖아요. 그 내년 상반기에 나오잖아요. 진짜 NC는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우리나라 뭐 딴 나라에 대해서 좀 안 팔리고 만다? 그거는 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NC의 이주가가 나오려면요. 중국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정말로 개판이 난다. 그럼 이주가 나와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에서 열렸습니까? 아니요. 내년 상반기에 열려요. 그런데 왜 이주가?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회사 최고 CEO에 대한 경고성이에요. 왜? 8천억 그 돈 혹시 너 딴 데 쓸 거니?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관심 가져라. 회사를 위해서 더 써라. 지금 이런 경고성 매도예요, 이거는. 지금 구조조정 했잖아요. 구조조정. 그죠? 구조조정 한 것 때문에 지금 그랬는데 이 회사 NC 구조조정. 지금 다른 회사들은 NC가 먼저 한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 하려고 지금 이제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NC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먼저 다 한 거예요. 근데 NC가 이제 왜 더 나빠져야죠?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월에 어때요? 지금 오늘 스튜디오도 예, 속된 말로 말해서 엄청 추워요. 오늘 날씨 되게 추워요, 요즘. 애들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제가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렇게 뭐 가다가 게임방이 이렇게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NC 같은 거 한번 보려고 NC 게임에 진짜 요즘 있나? 이렇게 해서 한번 쓱 봤어요. 어휴, 사람 드글드글해요. 예. 네. 왜냐? 추우니까. 온라인 게임 제가 봤을 때 이제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게임만 계속 그 모바일 게임만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무서워하는데 빠지기만 하면 무서워하면요. 그럼 맨날 오르기만 하면 나중에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게 맨날 무서우면 맨날 다 빠졌을 때 바닥에서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잘하는 이야기 있죠. 제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 내가 팔면 주식 올라간다? 왜? 당연히 그냥 빠져서 그땐 팔면 안 되고 더 버티셔야 될 텐데 그때 꼭 파시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러죠. 내가 팔면 주식 올라간다? 아니요. 왜? 몰랐으니까. 그 주식의 원리, 그 주식이 왜 그렇게 되고 이게 진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다 보세요. 2만 원 막 이때 정확하게 그때 뭐 주식 손절매해야 된다, 투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투매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 나중에 지금 하는 말이 하이닉스 내가 기가 막히게 그때 팔았으니까 올라온 거다? 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지금은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 30% 더 들고 가십시오. 좋습니다. 더 있나요? 예, 없죠. 여기까지죠. 예, 스마트폰 앱 여기까지 했고요. 전화 연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로 들어갈까요?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예, 바로 전화 연결 첫 시청자 어떤 분인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깜짝이야. 아, 왜 여보세요 안 하고 갑자기. 아유, 깜짝 놀랐네. 예. 네. 어느 사람 누구세요? 네, 서울이고요. 예. 네, 50대고요. 주식 경력이 3년 정도 되는데요. 아, 네. 근데 아니 성함은 네. 빼놓으셨네요. 아, 예. 잘 못하는 편이라서. 아, 예. 그래도 예, 뭐 누구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느 동 아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냥 서울에 예. 서울 아줌마. 예. 네. 그래 괜찮아요. 네, 뭐 네. 못하면 어때요? 네. 아니 뭐 잘하면은 네. 뭐 그거 주식 선수 하고 있지, 그죠? 네, 에이. 못하니까 전화드렸지요. 그럼요. 네.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종목이 뭐예요? 네. S-Oil이 11만 원에 20%고요. 잠깐만요. S-Oil이 네. 11만 원에 20%에? 예. 9월 17일 날 매수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아가 19,400원에 15%고요. 네, 또요. 9월 14일 날 했고요. 성광밴드 23,800원에 열흘 전에 15% 매수고요. 그 다음에 JCE가요. 18,900원에 15%고요. 2주 전에 매수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한진해운이요. 15,000원에 15%고요. 네.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예. 네. 아이고. 참 조근조근하신 목소리시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좋으세요. 아니요. 아, 진짜 목소리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왜 걱정을 하세요? 걱정이 되죠. 어떤 손실이 꽤 있고 한데 어떻게 그냥 매수 시점이 잘못된 거 당연히 잘못됐죠. 아니 근데 매수 시점이라는 네. 거는 그건 에이, 네. 아무도 몰라요. 제일 좋은 건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주식이 접근할 주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 좋아요. 네. 아,
라면 대 한지냐 아직 보죠.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시네. 네, 이게 그때 매도 타이밍 놓치고요. 제일 궁금한 그래가지고 종목. 네, 제시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요? 한진해운하고요. 예, 제이씨 18,900원. 그렇습니다. 네. 제이씨. 아시 시점이 어떻게 안 좋아가지고요. 하루 지난 뒤에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낮춘 리포트 아, 나와가지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랬었어요. 네네. 그래요. 제이씨. 일단 제이씨가 그때 내가 제이씨를 사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예, 네. 그 앞에서부터요. 쭉 모바일 게임즈가 대세니까요. 그래서 쭉 계속 대장주들도 보고 있다가 대장주들이 너무 비싸서 이게 몇 월에 많이 사셨다고요? 올라갔어요. 이거 제가 산게 2주 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예. 그때는 뭐 컴투스 게임빌 같은 것도 이렇게 안 떨어졌었고요. 게임빌도 너무나 많이 끌어올렸다 싶어서 접근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시가 뭐 IR한테도 전화도 해보고 신작도 출시되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괜찮은 시점이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번더 빠졌어요. 네. 공부는 하셨네요. 근데 아, 예. 문제는 공부를 하셨는데 조금 다른 남의 다리를 벅벅 긁으신 꼴이 됐어요. 글쎄요, 대장 이렇게 게임비라고 컴투스가 이렇게 많이 내렸으면 여기에 당연히 접근했겠죠. 대장주에.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예. 모바일을 보셨다 그랬는데 네. 게임비라고 컴투스나 이런 애들이 모바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모바일을 봤다 그러면 JC는 더 접근하시면 안 됐어요. 새로이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제 온라인 하다가요. 모바일 게임 쪽으로 새로이 이제 시작들을 하고 하니까요. 제이씨가 죄송한데 어떤 게임으로 히트를 치신지 알았어요? 그 롤더스카이가 네. 모바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예. 모바일, 근데 모바일 버전이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지금 롤더스카이가 하고, 혹시 그 롤더스카이라는 게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얘기만 들었어요. 1년 반 정도로 해서 상당히 그동안에는 상위권으로 랭크되고 계속 괜찮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요즘은 조금 이제 지났을지도 제가 그럼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네. 우리 지금 전해주신 분 얘기가 틀리다라는 걸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차트 보여주세요. JC입니다. JC의 차트예요. 쭉 밀렸죠. 밀린 시점이 거의 한 10월부터죠. 그죠? 네. 모바일 게임으로 제일 성공한 애가 누구예요? 모바일 쪽으로요. 애니팡이죠? 뭐 애니팡, 예, 그럼 와이드 온라인이죠? 캔디팡 하면서, 예, 와이드 와이드 온라인. 온라인이 정확히 올라간 시점이 9월 중순부터입니다. 네. 이 회사가 빠진 시점과 보면 거의 예, 10월 초, 9월 말 10월 초. 거의 예, 한 보름 차이밖에 안 나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이 회사는 사실상 모바일 게임이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다른 애들이 가면서 얘는 반대로 빠졌어요. 그럼 이 회사는 모바일 게임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회사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 YD 온라인이 올라간 시점과 JC가 빠진 시점은 거의 균등해요. 보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게임이 바로 중요한 게 뭐냐? NC와 JC 틀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왜 그러냐? 이 회사는 죄송한데요. 게임 업계에서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웬만한 히트작이 롤더스카이라는 거 빼고 솔직히 이 회사 히트작 있나요? 아니요. 지금 메이플 스토리 빌리지라고 뭐 이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근데 12월에 문제는 출시된다고. 네네. 죄송한데 네. 그게 나와서 지금 랭킹 1, 2 모바일 게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 전 그건 퀘스천인데. 글쎄요. 한달좀 있어 봐야 되겠지요. 잘은 모르지만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있어 봐야 돼요. 네. 있어 봐야 돼요. 모바일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은 하나 히트시켜서, 그 회사가 틀려지기에는, 글쎄요. 1인 기업이나 1인, 뭐, 아주 직원이 작은 기업은 가능해요. 그런데 JC가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규모의 무슨 뭐, 그런 회사도 아니거든요. 그 소리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제가 봤을 때 모바일 쪽으로 이 회사는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선두권은 뺏겼다라고 보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지금 나오는 게 하나 두 개가 히트를 했다고 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건지요? 예. 저는 안 되는 회사는 네.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이 글쎄요. 그거야 뭐 예. 두고 봐야 알겠죠. 예. 그거는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맞아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 만약에 JC 살래? NC소프트 살래? 그러면은 글쎄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NC소프트 살 것 같은데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 조금만?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다시 말해서 주식이라는 거는요. 결국 그래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옛날에 제가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의 생각을 좀 깨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엄청난 주식을 잘하시는 제 선배가 있었어요. 엄청난 돈을 번. 그 선배가 저한테 웃으면서 야, 주영아 너는 주식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넌 그럼 주식이 왜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주식이 뭐 펀더멘탈이 안 좋고 수급이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래서 아직 한참 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저한테 해준 말이 딱 그래요. 주식은 왜 오르는지 아니? 살려는 사람이 딛다 많을 때 오르고 주식은 왜 빠진지 아니? 팔려는 사람이 딛다 많을 때 빠져.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관리 종목이 결국 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 종목도. 올라가요. 그걸 뭘로? 그걸 수급, 그거를 펀더멘탈로 이야기하면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시장에서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아주 간단해요. 살려는 사람이 많을 때 올라가요. 그럼 좋은 주식은 왜 빠질까요? 팔려는 사람이 많을 때 빠져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지금 여기서 나왔냐? 이 JC를 사고 싶어 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게 많아야지 그 사람들이 살려고 덤벼들어서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살려는 사람이 달려들지 않으면 이 주식은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네. 모바일에 YD온라인, 뭐 애니팡이니 이런 것 같이 굉장히 선두권에 있는 모바일의 회사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온라인 게임, 제가 알기로 이 회사가 뭐 프리스타일하고 프리스타일 풋볼 나온 그 회사 그거거든요? 그 게임하고 아닌가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애니팡, 캔디팡도 뭐 어차피 자꾸만 이렇게 예, 맞아요. 변덕을 부리니까요. 금방 예. 또 새로운 데 또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 회사들조차도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좋아요. 온라인 게임으로 얘기하죠. JC가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나라 랭킹 1, 2, 3위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근데 더군다나 혹시 아세요? 게임의 벽은 지금 우리나라는요. 랭킹 1, 2, 3, 4, 5위까지 온라인 게임은요. 이제 이 벽은 웬만해서 안 깨집니다. 쉽게. 지금 사실상 이 게임이 이제 그 랭킹이 고착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 업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건. 그럼 JCA는 거기에도 끼지 못해요. 어디에도 지금 글쎄요. 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회사가 룰더 스카이 같은 획기적인 히트작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웬만해선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 회사 5% 올라갈 때 딴 게임 회사는 10% 20% 올라갈 거라고 저 봐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 차이겠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JC라는 회사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JC라는 회사의 차트가 예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다시 메꿀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바로 룰더스카이였거든요. 예, 지금 한 번 더 앞으로 보시죠. 이게 룰더스카이예요. 이 룰더스카이가 없는 이상 이거를 끌어올릴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왜 하나면 요거 하나 볼게요. 이게 JC의 재무구조예요. JC 그래도 수익 잘 났어요. 3, 4분기 보이시죠? 네. 매출은 거의 별로 안 줄었어요. 영업 적자 전환 직전에서 막아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한번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그러면 NC소프트 어때요? 영업이익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어때요? 3분기 영업이익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2분기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별로라고 하는 JC 어때요? 적자 전환 직전에 막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뭘로 설명할 겁니까? 제가 이 회사를
일부러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여지는 그대로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저로서. 그래서 전 이 회사 글쎄요. 일단은 뭐 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매력은 크다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더 들고 가시겠다라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아니요. 더 갖고 예. 가고 싶은 생각 없고요. 그런데 어저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네. 하세요. 저는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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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특히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자기의 그 어떤 세계가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 예, 결정은 자기가 하셔야 돼요. 네. 그거보다도요. 예. 그거보다도 뭐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 의견은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개인 비리나 컴투스가 그 사이에 아, 이렇게 급락을 했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당연히 스윙 예. 매매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니까 네. 예, 제 생각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예, 그래. SOL은 11만 원 매수가인데요. 예, 예, SOL 같은 경우에 지금 20%예요. 예, SOL은 20%인데 지금 예,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저항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가볼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예, 그다음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에 16,450원 매수가인데 아 19,400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점점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40일선도 뚫어놨거든요. 240일선도 뚫어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이렇게 240일선을 뚫어놓으면요. 일단 한숨은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는 어떻게 보면 나빴던 이야기가 다 나온 상태에서 이거 21선을 뚫은 거기 때문에 일단 더 홀딩하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수 가격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더 홀딩하고 여기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성광밴드 25,100원인데 제가 성광밴드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저번 주도 그렇고 근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아직 여기서 처분하시기는 좀 이른감이 있고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다시 받아내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서 지금 올라가면은 이 27,800원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800원은 예, 계속 홀딩하고 거기 이상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홀딩하고 조금 더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진해운이에요. 예, 시간이 예, 빨리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15,000원 매수가인데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운주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15,000원인데 요번에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뭐 내년에 경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 올라오니까 오히려 예, 내년 경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세계 경기가 이렇게 또 사람들이 예, 말을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조선주가 이제 조금씩 숨통 트이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해운주도 이제 숨통 트이는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올 거예요. 보통 조선과 해운의 그 어떤 그 관계가 있거든요. 상관관계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더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보셔도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다섯 종목 지주사 전화 뭐 이런 얘기. 아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이거 예 지금 너무 딜레이가 돼서요. 여기서 이제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다섯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인천에 갑니다. 인천 광역시 예, 남동구에 있는 인천 상공회의소 예,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오후 2시부터 오늘 찾아뵙니까요. 여러분들 예,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5일입니다. 15일은 예, 천안입니다. 천안에 서북구에 있는 천안 축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본관동 2층 세미나실에서 오랜만에 천안 가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은 천안입니다. 그래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자기 의견이 옳다가 아니라 제가 이 방송은 제 이야기를 궁금해서 제 생각을 알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저도 많이 들어드리면 좋죠. 더 많이. 근데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은 제 이반장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나중에 예,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시간이 정해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어디서 누구세요? 네, 대구의 홍이 엄마입니다. 대구의 홍이 엄마요? 네네. 예, 홍이 엄마. 저하고 처음 통화 아니시죠?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나이 네. 어떻게 되세요? 50요. 50이요? 그래요. 네. 주식 경력?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1년 조금 넘었어요? 네. 그래요. 홍 어머님 일단 포트부터요. 예, 코디에서. 코디에서 얼마요? 4,630원 15%. 또요? 모나리다. 네. 6,060원 10%. 네. 모나미. 네. 6,880원 40%. 예. 위메이드. 네. 57,700원 20%. 예. 예림당 8,080원 10%. 8,000. 80원. 8,080원에 10%요? 네, 예. 나머지는 현금요.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한 애는? 모나미. 모나미요? 네네. 저 잘 주식을 잘 몰라요. 솔직히. 아, 괜찮아요. 네. 혹시 우리 홍이 어머님 모나미가 제일 궁금한데 모나미에 대해서 예.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많으세요? 그럼 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아니, 먼저. 잘 몰라요. 먼저 들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사장님한테 그냥, 아이고, 답답해갖고. 예. 아, 그래요? 아, 그럼 예. 제가 얘기해도 돼요? 예, 아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또. 제가 또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예, 기다려주세요. 그렇구나. 예, 아유,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 근데 공부들을 많이 그렇게 하시는 건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실 네. 말씀들이 많다는 건 정말 좋아요. 왜? 자기가 공부해서 아니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발전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네. 공부는 앞으로도 많이 많이 하세요. 꼭. 예, 그게 네. 너무 좋은 거니까. 예, 그래요. 아, 모나미 6,880원. 모나미 어떤 회사예요? 잘 몰라요. 아니 옆에 집에서 건너 애가 그냥 샀어요. 볼펜. 볼펜 알잖아요. 볼펜. 모나미 볼펜 많이 쓰잖아요. 네네. 아니에요? 아 그거밖에 몰라요. 다른 거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럼 왜 사셨어요 이거 그때? 그냥 주위에서 건너 애가. 어디서요? 주위에서 사면 괜찮다고. 어디 어디? 옆에 하는 분들이 교회? 다른 분들이 근데 지금 교회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옆에 분이? 네 옆에 분이 사라 그래가 아 옆에 분이 사라 그랬어요? 네네 아 그래서 그냥 덩달아 사셨어요? 네 그래서 덩달아 기쁘시구나 이렇게 빠져서 네 그 옆에 분이 아니 그래도 그래요. 옆에 분이 사라 그랬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웃으실 수 있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 근데 무나미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네. 그래요.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 없어요. 예, 네, 그래요. 네. 무나미가 많이 올랐던 거는 대선 테마주였죠? 아, 네네. 알고 계세요? 조금 연관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 문재인 후보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실은 아,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예.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냥 웃으시면 안 돼요 네네 문재인 후보 테마주가 됐는데 지금 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지금 뭐 초박빙으로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네.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네. 만약에 뭐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안 된다. 네. 그 지금 모르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초박빙으로 가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내려가겠죠? 여기서요? 네. 어떡하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네. 이 회사가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으면 되는데 이 회사 한번 볼게요. 실적, 모나미 실적 한번 우리 볼까요? 모나미 실적 어때요? 지금 어때요? 실적이 계속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속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아, 줄어요. 그래 안 그래도. 매출도 줄죠. 네. 영업이익도 줄어요. 네. 어떡하죠? 실적에 못 받쳐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럼 모나미가 새로운 무슨 뭐 기가 막힌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어때요? 요즘 우리가 당장 저부터도 그렇고 펜 많이 쓰게 돼요?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그죠? 네. 덜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모나미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네. 예? 네? 안 좋겠지 뭐. 그죠? 안 좋아요. 네. 전 그래서... 네. 저... 예. 아, 근데 웃으시니까 좋아요. 예. 그래서요, 예. 네. 모나미가 이게 6,880원이 여긴데요, 매수가가. 예.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거의 받아가니까 생각하고.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도 웃으면서 할게요. 네. 일단 이 가격이세요. 네. 예, 각. 계신 게 40%잖아요. 예, 예. 절반만 손절하죠. 어떡하죠? 절반. 절반. 예. 네, 네. 오케이? 예. 예, 절반 오케이. 좋아요. 예. 오케이, 꽝꽝꽝. 예, 절반. 네, 절반 네. 손절하고요. 나머지 예. 절반도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파세요. 예, 예. 예, 왜냐하면은 모나미는 펀더멘탈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일단 우리 자체가 지금 별로 펜을 안 쓰잖아요. 웬만한 거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펜 쓸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 모나미는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되도록이면 빨리 나오세요 그냥. 네. 그 모나리자인데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아까 보니까 6,060원이에요. 네네. 6,060원인데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옆에 분이 사라 그랬죠? 아니요. 이건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냥 제가 사봤어요. 그냥 제가 사봤어요? 네. 아유, 싸울 필요 이제 확실히 없어요, 홍여머님. 왠지 아세요? 네. 예, 옆에 사람이 팔아 그러려도 반토막, 자기가 사도 반토막해. 아니,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는 좀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나마. 네. 그래서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것도 대선 테마 좀 됐었죠. 왜냐하면 그 노인형 기저귀, 성인형 기저귀 만든다 그래가지고 대선 네. 테마가 됐었는데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져갈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 빠졌거든요. 테마적 네. 거품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가져가 보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서 다시 좀 올라오고 하면은 여기서 자리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손절치시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만 더 가져가 보자고. 아, 모나리자하고 모나미하고 두 개가 비중이 바뀌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예. 네. 할 수 없죠. 그래요. 그다음 네. 코디에스인데요. 코디에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자꾸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코디에스 같은 경우에 한번 반등을 시도할 타이밍은 됐어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 한번 반등을 시도할 타이밍은 됐기 때문에요. 매수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4,630원 매수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좀 기다려보십시오. 좀 기다려보시면은 아마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 더 한번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39,850원 캔디팡 57,700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인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등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까지 반등하잖아요. 예, 예. 20%인데요. 이거 한 5만 원 정도까지 반등하면 일단은 매도를 해주십시오. 예, 예. 거기서 저항이 좀 나올 겁니다. 세게. 그러니까 예, 예. 이거는 그 정도에서 손절 치시는 걸로 할게요. 예, 예. 더 이상 끌고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예림당인데요. 그래요. 예림당.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낙폭이 좀 11월 낙폭이 솔직히 좀 과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나올 낙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10% 8,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일단은 예림당 갖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좀 너무 심했던 요 낙폭 있죠. 요 낙폭. 요 낙폭을 많이 하는 반등은 나올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7천 매수가까지 오시면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일단 요거는 매도하세요. 예, 더 이상 길게 가지고 그리고 포트를 좀 한번 새로 짜볼게요 나중에.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저희 방송이나 다른 방송 잘 보시면서 참고해서 좀 믿을 만한 방송 있으면은 그 방송을 잘 참고해가지고 포트를 좀 다시 한번 짜보십시오. 이제 저딴 방송 안 봅니다. 아, 그러셨대요. 네. 그래요. 그럼 저희 방송 보시면서요, 포트 한번 다시 한번 좀 짜보세요. 제가 좀 강조하는 종목들 있거든요. 그런 걸로. 아시겠죠? 예. 그래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그리고 왜 홍영원님 너무 웃음이 호쾌하셔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전화 통화했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 아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빨리 전화 받아봐야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대림동에 유남이에요. 어디요? 대림동이요. 아, 대림동. 대림동에 유? 유남이. 유남희님이요? 네. 연세가? 40대 초반이요. 주식 경력은? 경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남희님, 일단은 먼저 그러면 포트만 좀 받아볼게요. 풍산이요. 풍산 매수가 얼마요? 4만 5천 원. 비중 20%. 또요? 아랫부택 네. 12,700원 20%. 예. 반월 12,800원에 20%.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한 애는? 원래 아랫부택 하려고 했는데, 네, 상관없어. 풍산을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밑에서 좀 사야 되는데, 이걸 언제쯤이 가능할까 싶어서. 풍산이요?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흐름이 예, 괜찮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실적도 되게 괜찮은 회사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모르세요? 아니요, 이게 원체 오래됐잖아요, 제가 산 지가. 네.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망설이고 망설였거든요. 네네. 근데 회사가 좀 튼튼하니까 그래도 그냥 가지고 가봐야겠다. 그래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시점을 좀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추가 매수까지 하실 돈은 딴 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라 풍산이라는 회사 워낙 되게 느려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금 풍산은 뭐에 많이 적어됩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에 많이 그 동조가 되죠. 주가 흐름이. 예. 네. 근데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남인님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썩 그렇게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풍산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올라야 좋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원자재 가격 빨리 올라갈 것 같진 않다. 그러면 풍산한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이미 답을 알고 계시네. 그런데 이게 제 매수가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빨리 안 움직일 것 같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요? 그 돈을 제가 지금 뭐냐면요, 그게 수익이 안 나서 이거 해서 결국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손실 보고 파실 겁니다가 아니라요. 그렇게 묵혀두면은 대신 물을 탄다는 소리 아니에요. 물을 타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또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돈을 여기서보다 네. 딴 데서 지금 얼마든지 쓸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쓰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딱.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그 가격이 안 될 가격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아.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네. 지금 풍산은 차트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풍산은 잘 보세요. 풍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거 보세요. 무거운 주식이에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이게 올라올 때도 이게 1년 이상 쭉 하다가 올라올 때 1년 동안 딱 올라오고 그 다음은 어때요? 또 1년 동안 쭉, 2년 동안 쭉. 이 회사 되게 무거운 회사예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원자재 가격을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근데 풍산은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왜 올라가냐? 지금 잘 보세요. 이평선 타고 쭉 내려왔어요. 근데 네. 이제 어때요? 여기서 이평선 어떻게 했나요, 이제? 약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돌려서 뚫어냈죠? 그 다음 어때요, 이제? 주가가 이평선 밑에서 놀아요? 이평선 위에서 놀아요? 위에요. 위에서 논다는 소리는 뭐예요? 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얘가, 근데 그때 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원자재 가격 생각해보라 그랬죠? 네.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러면 또 원자재에 의해서 밑으로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밑으로 근데 이렇게 확 빠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크지 않아요. 왜? 원자재 옆으로, 가격이 밑으로 확 네.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에도. 아, 쉽게 옆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예, 거죠? 이렇게 하면서 차근히 올라갈 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원자재가 어차피 핵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놀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도 된다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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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요. 그다음 나머지 차트를 빨리 해드릴게요. 아레프텍이에요. 아레프텍 같은 경우에 어저께 예 한가까지 갔었나 그러죠? 그런데 이 아레프텍이 잠깐 자를 비운 사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제 하한가에서 제가 살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BW 물량을 추가 상장 또 한다고 할까 봐 못 샀어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만 갖고 계시다가요. 예. 예, 갖고 계시다가 이제 이 회복하는 거 보고 회복하는 거 보고요. 네. 일단은 여기에 빨리 이 13,500원 위로 다시 올라오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네. 다음 주에도 13,500원 위로 못 올라오면은 일단은 매도 네.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매수가 정도의 매도를 예, 하는 예, 거죠? 예, 예.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어저께 어떤 하루의 흐름이라고 봤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일주일 동안 회복을 못 시킨다 그러면은 일단 네. 이 상승 추세는 깨진 걸로 보셔야 돼요. 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 마지막 단아. 네. 네. 단아 매수가 13,100원 20%인데요. 네. 단아 네. 같은 게 만삼 일단은 모바일 결제 이 결제들 지금 다 밀리고 있죠? 네. 예. 결제 서비스들 주식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속된 말로 다 한 번씩 해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주식들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먹고 나가면은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은근 걸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요번에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요번에 한 11,000원에서 2,000원 사이만 오면요. 네. 반등하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십시오. 아, 11,000원.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만 되면. 11,000원 사이.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왜냐면 그 주식이라는 게 또 이렇게 해먹고 네. 나면 우리 개인들이 속된 말로 뒤에서 청소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네. 개인들이 무슨 봉이에요? 그죠? 걔네를 청소해주고 앉았게. 그죠? 그러면 네, 안 되죠. 네. 아, 전망이 IT가 날까요? 자동차가 날까요? 제가 자동차주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자동차주 네. 저저번 주가 3주 전에 네. 오랜만에 코멘트 하면서 이제 단기에는 자동차 주식이 이제 단기로는 오히려 매력이 있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오랜만에 자동차주 네. 얘기하면서? 아,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자동차주 반등한 거 아세요? 바로? 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주는 조금 알거든요. 아, 근데 네. 자동차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그렇게 재미 보실 수 있는 업종은 아니에요. 아, 네. 네. 아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제가 이용해서 그 드시라고 했던 거는 그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조금은. 근데 아. 여러분들이 계속 예, 마음 놓고 접근하실 업종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네. 잘 참고하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날씨 네. 추운데.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방송 끝나고 인천을 찾아갑니다. 인천 남동구, 예, 인천 남동구, 예, 부평 아닙니다. 남동구에 있는 인천 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오후 2시부터 예, 무료로 찾아뵈니까요. 지금 시장에서의 연말 전략,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실전에 쓸 수 있는 부분들 예,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예, 이렇게 추운데 오시니까 어휴. 더 잘해드려야겠네. 그래요. 그래 다음 주 예,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15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예 제가 오랜만에 천안을 갑니다. 천안 서북구 서북구에 예 천안의 본관동에 세미나실 가니까요. 이런 중소도시들은 여러분이 오시면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오니까요. 저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더 좋은 걸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십시오. 그래요. 한 종목씩 가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제일 먼저 하나케미칼을 주셨네요. 예, 예,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매수가 46,000원, 30%. 제가 하나케미칼을 몇 번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시간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예,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46,0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 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종목을 파냐? 글쎄요, 이 종목 팔아봤자 제가 보는 지금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는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30% 일단은 그냥 홀딩하고 그렇다고 물 타지 마세요. 함부로 시간 걸리는 애는 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 요것만 갖고 홀딩하고 더 갈게요. 다음 종목 주세요. 코미코. 코미코 2370원 현재가는 매수가 2860원 95%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예.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예, 2860원이면 여기라는 소리인데요. 이건 너무 높아요. 50%. 일단은 여기서요. 여기가 또 저항이 은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갖고 계신 건 절반은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보세요. 그러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3,000원 근방이 또 되게 센 저항이에요. 거기서 매도하시고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 그럼 나머지 갖고 계시다가 2,200원. 2,200원에 손절 끊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주십시오. 다음 종목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요. 조선주 이제 올라와요. 조금씩 올라와요. 27만 1,000원인데요. 예, 조선주 20% 27만 1,000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어차피 여기서 지금 저항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오고 또 저항받고 또 옆으로 또 그러고 저항받고 또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세요. 예, 이거 시간 걸려요. 근데 대신 그런 저항을 어느 정도 뚫고 나서는 30만원, 35만원까지 은은하게 계속 갈 수 있는 애니까요. 이거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대신 느려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좀 느려요. 대신 이렇게 이제 꿈틀꿈틀 살아나려고 그리고 조선주에서 좋은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조선 업황에. 예, 이거 차트 모습이 아니라 업황에서 지금 좋은 시그널 중요한 멘트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건설. 이번 주에 건설주 올라왔죠. 예. GS건설. 아, 요즘 건설주 이번에 올라오니까 좀 아우 살겠던데. GS건설은 예, 좀 상승폭이 약하죠. 예. 그래요. 건설 일단은 GS건설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일단 여기서 21선 뚫어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일단은 좀은 반등합니다. 어느 정도 반등해요. 그리고 다른 건설주보다도 상대적으로 너무 못 가서 좀 반등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6만 원 근방에서 올라와도 또 저항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7만 100원인데요. 이건 한 6만 원 근처까지만 오면 손절을 끊어주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공격하십시오. 딴 종목에서. 그리고 GS건설이 좀 다른 건설보다 지금 다른 대형 건설보다 또 상대적으로 약해요. 예,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영리하게 굴자고요. 다음 종목 주세요. QSI. 예, QSI 5,600. 예, 일단 Q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이거 동작인식이죠. 예, 동작인식에서 바코드하는 회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홀딩하고 가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홀딩하고 가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관심 갖고 이미 관심 가진 데들이 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좀 센 사람, 센 쪽들이 갖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홀딩하고 가보세요. 예,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삼성카드예요. 예, 삼성카드인데요.
예, 삼성 카드. 삼성 카드 40%, 34,500원에 40%. 지금 삼성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꾸 이제 예, 그이 수수료 때문에 문제 붙잖아요. 그래서 삼성 카드 같은 경우엔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하면은 요거는 한 3만 원, 6, 7천 원 정도까지만 오면 일단 매도하십시오. 왜냐면 여기서 또 저항이 붙을 겁니다. 저항이 붙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때요? 여기서도 삼성 카드가 아주 좋은 예죠. 올라가면서 갭 생겨서 그다음 올라가서 옆으로 횡보하는데 어때요? 결국은 요번 하락으로 결국 이게 메꿨죠. 갭은요, 여러분은 98, 97, 8%의 확률로 메꿉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안 메꾸면 여러분들 에이 안 메꾸네 그러죠. 아니에요. 이렇게 메꿉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꼭잘 참고하세요. 다음 종목 주세요. 그다음 고려아연입니다. 예, 고려아연. 현재 매수가가 4만, 44만 5천 원이죠. 44만 5천 원, 45만 원 매수가인데요. 10%. 일단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한번 정도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죠. 고려아연은 딱 갖고 계시다가 여기 40만 5천 원 보이시나요? 40만 5천 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예, 이거 그렇게 가벼운 종목 아니에요. 이거 풍산과 같이 비슷하게 그런 종목인데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풍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40만 5천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돼도 46, 7만 원, 47만 원 이익 실현을 하십시오. 오래 끌고 가지 말고요. 다음 종목 주세요. 대한과학입니다. 대한과학 현재 8,070원에 100%. 일단 이거는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바로 매수가만 와도 절반 이하로 줄여 놓으세요. 그리고 대한과학이라는 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번 뽑았죠. 뽑고 3개월 이내에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초, 11월, 12월, 1월, 12월 안에 한번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셔서 12월 안에 만약에 움직임이 나와서 뭐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럼 좀씩 이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밑으로 7천 원 깬다 그러면 손절하십시오. 예, 7천 원 깨면 이거 안 돼요. 예, 그럼 밑으로 이거 확인하려고 한번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세요. 좋아요. 그다음 다음 종목. 예, KINX인데요. 예, KINX. 일단 매수가가 17,600원에 30%예요. 17,600원이면 여기예요. 예, 어때요? 무너지지 말아야 될 선을 무너뜨렸죠? 그럼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이건 더 고생시킵니다. 이거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12,000원 여기 보이시나요? 12,000원 깨지면요. 이거는 전량 손절하십시오. 12,000원 깨지면. 그리고 만약에 12,000원이 안 깨지고 여기서 턴 돌린다. 그래도 얘는 15,000원이나 이 정도 와도요. 전량 손절하십시오. 왜? 거기가 되게 센 저항이 붙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요. 한 종목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예! 예,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예. 예, 아미노로직스 어저께 상한가 갔죠? 일단 예, 아미노로직스 100% 5,300원인데요. 일단 아미노로직스는 상이 풀리면 무조건 갖고 계신 거 절반 이하 이상 매도하세요. 예, 이거는 답 없어요. 예, 일단은 이거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깨지고 나면 이건 되게 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대로 그다 매도하십시오. 이거는 그 가격까지 웬만해서는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상 풀리는 거 보고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조금 조금씩 매도하시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스피드 상담. 일단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 추운데,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이따가, 예, 인천 오시는 분들은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장은 아마 요번 주장보다는 좀 나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나은 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희망 가지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눈 본격적으로 계속 더 오니까요. 앞으로도 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하는 모습들 발견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